몽고메리 초대 항구학교 교장으로 봉사하게 된 구기용입니다. 이번 항구학교의 부활로 이세들에게 한글은 물론 문화와 역사를 교육하는데 함께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또한 현지 미국인들과의 문화 교류를 통해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이번 한국학교의 부활이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한국학교의 부활을 위해 1년간 수고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몽고메리 한인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학교는 한인회의 지원을 받아 조직과 재정을 따로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4명의 교수로 구성된 어드바이저리 보드를 통해 봄학기 개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국학교가 저 몽고메리 한인의 소속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우리 교장 선생님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한국학교는 몽고메리 한인회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과 조직을 분리해서 따로 비영리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 언제 지금 오픈을 갖다가 잡고 있죠? 저희가 현재 4명의 교수로 어드바이저리 보드를 구성하고 있고요. 이번 봄학기, 내년 2022년 봄학기에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봄학기면 몇 월달 정도 됩니까? 여기 몽고메리 스쿨 시스템에 맞춰서 1월에 저희가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어디로 정했습니까? 현지는 아직까지 학생들이 인원을 파악할 수 없어서 한인회관을 중심으로 시작을 먼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인회관을 갖다 사용한다면 한국 학교 학생들이 인원을 어느 정도 잡으세요? 뭐 사실 기존에 한국 학교가 있을 때 저희가 200명까지 수용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한 3, 4년간 한국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시작은 우선 50여 명 정도의 한인들을 데리고 할 생각이지만 이게 확장이 되면 몽고메리 시와 연계해서 장소를 옮겨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분들은 어떤 분이세요? 지금 현재 제가 이곳에 있는 트로이 대학에서 교수로 있는데 저희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 중에서 컴퓨터 사이언스의 장영재 교수, 그리고 매니지먼트의 이주환 교수, 그 다음에 철학과의 임정민 교수님께서 보드에서 함께 일해 주시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 2세들한테 특과반을 만드실 의향은 있으신지, 의향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실 지금 한국에 있는 부산 시향에서 일하시던 분이 계셔서 그분이 직접 저희들한테 풍물놀이를 가르쳐 주실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또 한국에서 오시는 분 중에서 동양화를 대학에서 가르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학생들과 부모들을 위해서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국학교는 엄마들이 아이들을 주랍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엄마들도 그 시간에 뭔가 교육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할 생각입니다. 몽고메리 한국학교 초대 이사장 남경희입니다. 한국학교가 다시 부활됨에 정말 가슴 떨리고 기쁩니다. 제가 두 남자 아이를 키워본 엄마의 경험을 통해서 보니 몽고메리 한국학교의 부활은 정말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초대 몽고메리 한국학교 이사장 직분으로 제가 할수 있는 일은 교장 선생님과 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물심 양면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지역 주민들과 부모님들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겠죠. 미래를 짊어지고 갈 차세대의 꿈나무들을 위해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